우리가 어떤 인물을 두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은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건네줍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을 보면 그의 이름도 나와 있고 그가 일하고 있는 직장도 나와 있고 직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질문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마 이 질문은 그 사람의 교양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됨됨을 우리가 좀 알고 싶어 할 때 묻는 질문입니다. 누구인가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명함을 넣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명함에 그런 것을 써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누구인가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가슴 아프게도 남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물론 뭐 원인이 다 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충 보면 왜 사기 당했느냐, 왜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느냐 하고 따져보면 누굽니까 하는 데 대한 대답은 얻었는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믿어버리고 돈 주고 믿어버리고 사인하고 그러다가 사기당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는 데 대한 이름만 가지고는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마음을 열 수도 없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냐를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점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자신을 계시하실 때도 자기가 누구냐를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가 어떤 신인가도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자존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자존하시는 분이요. 여호와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대답 들으면 아,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뭐 그 정도는 알죠. 그러나 그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퍽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덧붙여서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도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자기가 누구인가와 어떤 구원자인가를 꼭 병행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빛이라고 나옵니다. 생명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용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은 됩니다만 그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좀 미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구원자인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주 어떤 면에서 목가적인 또 아주 낭만적인 비유를 하나 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이것은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물론 선한 목자라는 것을 놓고 은유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은유라고 하는 말을 쓰면 여러분에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라고 해도 됩니다. 성경에는 비유로 번역을 해놨어요. 또 이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목자 하면 그 이미지가 마음에 잡혀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그려지는 이미지 가지고도 그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 가지고도 예수님의 선하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은 얼마나 광범위한지 얼마나 그 차원이 높고 깊은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동원하는 모든 은유와 모든 비유와 모든 상징을 다 가지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담아보려고 해도 담을 수 없다는 것 우리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로 하여금 쉽게 자기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더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가던 유대인에게 가장 정감어린 상징으로 통하던 선한 목자라는 말을 빌려서 자기가 어떤 구원자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지식에서 지식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선하다는 말, 이 말은 어떤 점에서는 좋은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목자, 그것이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나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하다 하면 우리는 반대말로 악하다 하는 말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가 왜 선한가를 말씀하실 때 싹쓸받고 남의 양을 치는 싹꾼 목자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싹꾼 목자가 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싹꾼 목자가 물론 뭐 돈을 보고 일을 하는 사람이지 양떼를 생각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양을 심하게 몰 수도 있고 또 뭐 일이나 짐승이 덤비면 양보다도 자기 생명 살리느라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싹꾼 목자는 좋지 못한 목자지요. 악한 목자가 아니라 좋지 못한 목자지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 이유는 양들을 위해서 일하는 진실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순서대로 놓고 왜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합시다. 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가? 첫째는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한번 읽어 되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표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가?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선한 목자랍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을 정말 사랑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례가 있는가? 저는 그 사례를 찾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또 어떤 소스가 있었지만 그렇게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소스였습니다. 저는 구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가면 다윗이라고 하는 10대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사울왕에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자 생활을 했느냐.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자기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왔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덮쳐가지고 힘없는 새끼를 움켜 도망가면 자기가 따라가서 그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이해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곰 만나보셨어요? 동물원에 있는 곰이야 뭐 겁날 것 없죠. 새창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만나봤어요. 캐나다 같은 데 가서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 곰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만나가지고 쏙 서면요. 완전히 간이 내려앉아요 그냥. 그래서 좁은 길을 산책할 때는 방울을 들고 자랑자랑자랑 하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라디오를 켜놓고 다닌다든지 하죠. 그래서 곰으로 알고 미리 겁을 집어먹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만나면 그 곰이 새끼든지 새끼가 아니고 어미든지 간에 무서워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곰이 새끼를 물고 가면 쫓아가서 곰하고 격투를 해가지고 그 새끼를 다시 도로 찾았다니까. 이야, 이거는 생명 내놓고 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자기 생명 아껴가지고는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했어요. 더욱이 사자가 왔을 때 그가 생명 걸고 싸워서 양을 구원했다니까 다윗이 자기 생명 아끼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아, 다윗의 말을 들을 때 그 어린 소년의 말이 진실이야, 진실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다윗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구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위해서 싸운 선한 목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쭉 가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네 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마치 자기가 작곡한 어떤 노래를 부르시면서 마지막 후렴으로는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하고 네 번이나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장난으로 하는 말이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데 장난으로 말해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데 쉽게 함부로 떠들겠어요?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말 속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샘이 솟듯이 넘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정말 주님이 자기 생명보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죄와 사망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아니했던 것이 아니하면 안 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는 손과 발에 철못을 박은 십자가로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처지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안겨주시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입장에 서 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자나 곰하고 싸우다가 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사를 당하는 목자와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도와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서 마음에도 없는 죽음을 당한 그런 목자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원해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아니할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나는 양들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스스로 내놓기를 원했노라. 그래서 내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뭔가 뭉클하게 전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자의적인 사랑이지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헨리 노우벤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심리학자요 신학자입니다. 노틀댐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무게 있는 책을 한 권씩 써낼 정도로 그는 부지런한 학자였습니다. 그가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나기까지 말년의 10년을 어디서 보내느냐 하면은 카나다의 장애자를 수용하고 있는 데이타이머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그 시설에서 봉사를 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맡아가지고 돌보던 장애아는 25살 먹는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육체적인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장애까지 겹친 참 어려운 아이였다고 합니다. 말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옷을 입을 때도 제 혼자 못 입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이거는 뭐 참 어쩔 수 없어 숨쉬고 있는 하나의 몸이에요. 게다가 정신적으로도 장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서브하는 분이 세계적인 학자라는 것도 몰라요. 그분이 와서 왜 자기에게 그렇게 정성을 쏟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잘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표현도 못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가 이 노우벤 박사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장애아를 위해서 세수시켜주고 입 닦아주고 면도 시켜주고 머리 빗겨주고 또 뭐 옷도 입히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에는 손이 제 마음대로 가니까 그 손을 꼭 붙들어서 입으로 들어갈 음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2시간 이상이 걸리고 그래서 이 이한 씨라고 하는 분이 물었답니다. 박사님. 박사님 처지에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참 아직도 써야 될 책도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일에 매여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해도 이 일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벤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젊은이를 돕는 것은 내가 젊은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많은 유익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여기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을 내가 참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조금이나마 내가 좀 배우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최근에 어느 잡지에 나온 참 그의 인터뷰의 말인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맞았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 아담이라는 청년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는 분이 세계적인 학자라는 걸 그 애가 압니까? 모르죠. 아무리 정성을 쏟아줘도 그게 고마운 줄 압니까? 모르죠.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괴상한 소리 지르고 발작하고 제 기분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생명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죽었노라. 지금도 너를 사랑하노라 해도 우리는 멍멍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 않아요? 감동을 받나요? 날마다 듣는 이야기. 심한 영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나는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하노라. 지금도 말씀하고 지금도 사랑을 쏟고 계세요. 이와 같은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을 부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로 긴장을 한 채 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긴장은 감정을 억제시킵니다. 긴장은 말씀을 마음으로 전하기보다도 머리로 전달하게 하는 독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격해서 울 수 있어도 나는 울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자기 생명보다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 앞에 가슴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지는 대로 여러분은 반응할 수 있고 눈물이 솟으면 손수건으로 눈물도 닦을 수 있고 기쁘고 감격스러우면 찬양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청중은 은혜 받아도 설교자는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폴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공감하는 말이 있었어요. 스폴전이 한 번은 지방을 여행하다가 주일날이 되어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답니다.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젊은 목사가 패기 있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나 봐요. 그 설교를 듣는 동안 스폴전 목사님은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스폴전 목사님이 젊은 설교자에게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난 스폴전 목사요.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가 막 기절을 초풍을 했어요. 세계적인
설교자가 자기 설교를 듣고 앉아있었다니 그것도 참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지만은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젊은 목사가 그랬어요. 아이 스펄전 목사님, 오늘 제가 한 설교는 목사님 설교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나도 알아요. 그 설교 내가 내 설교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나는 설교하면서 오늘 받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오늘 비로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내가 조용히 앉아 들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와서 닿는지 은혜가 되는지. 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할 때 받지 못한 은혜, 앉아서 들으면서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알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노라. 십자가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아듣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이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에 더러운 생각들을 걸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지 두 번째 이유를 봅시다. 그는 양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내가 내 양을 알고.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27절 넘어갑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씀은 뭐 양이 몇 마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정도의 지식이 아닙니다. 뭐 남의 양이냐 내 양이냐 그 정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뭐 어느 양은 나이가 몇 살이고 어느 양은 새끼를 뱄냐 안 뱄냐 막 그런 거 아는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싹꾼 목자도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안다고 하시는 그 안다는 말은 양도로의 처지에서 양도를 생각해 준다는 말이에요. 양도로의 처지에 목자가 서서 양도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을 안다는 거예요. 양에게 마음이 있다면 양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목자가 양도를 안다면 어떻게 안다는 것을 의미할까? 저는 그 사례도 구약에서 찾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온통 목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재산 모아가지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중간에 형을 만났어요. 형은 자기 부하 400명을 데리고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말을 타고 와서 지금 동생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끌어안고 참 감격했죠.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 부하들이 이렇게 많고 하니까 우리가 너희 양들을 보호하면서 우리가 인도하마.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럴 때 야곱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쓴적 하루만 과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건대 형님은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가리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양도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목자, 선한 목자의 샘플을 봅니다. 에서 형은 양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빨리 가는 게 목적이요. 그러므로 에서에게 양도를 맡겼다가는 뭐 그냥 하루아침에 몰살을 시킬 수 있습니다. 과하게 몰면 양들이 피곤해 쓰러질 것이고 병들어 버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양들의 처지에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양을 위하는 길이냐? 그래. 급하게 몰면 안 돼. 새끼까지 딸렸는데 어떤 양은 임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한 달이 걸려도 좋고 두 달이 걸려도 좋고 양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풀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고 새끼 낳으면 또 새끼 그 새끼가 그럴 때까지 기다려주고
어두우면 또 쉬고 이렇게 하면서 양들이 가기를 가기에 좋은 그냥 속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양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 야곱의 심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양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의 처지를 동정하고 양에게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심정이라면 이것이 바로 양들을 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목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 예수님 놀라운 말씀 하나 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느냐? 어느 정도로 이해하신다는 말인가? 자, 여러분 한번 성경 볼까요? 14절 보세요. 14절, 15절 보세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 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는 양을 안다.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원 스피릿입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두 분 사이에는 어떤 간격도 어떤 틈바구니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 아세요.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완벽한 상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두 분이 서로 안다는 것은 어느 차원이냐?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 우리는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두 사이에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압니까? 천만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세밀하게 정확하게 깊은 데까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진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가끔 우리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는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세상은 갈수록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고 높은 벽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알아주고 이해해 줄 여가를 주지 않습니다. 숨쉴 틈이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변하니까 너와 나 사이는 더 삭막해지고 나는 외톨이가 되어서 빈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남을 알아줍니까? 며칠 전 후배 목사님들 몇 명하고 자리를 같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야기가 돌아가다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은 요즘 30대, 40대 초반에 소위 뭐 미국 같으면 X세대에 속하는 그 연령층의 목사들은 저와 같은 기성 목사들과 너무너무 다르다 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즘 젊은 목사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이기적이다. 인정도 없고 자기밖에 모른다.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인사성도 부족하고 막 이렇게 집중 포화를 그냥 퍼부었어요. 그래서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리고 내 옆에 있던 어느 목사님, 좀 나이 든 목사님은 또 이런 이야기까지 끄집어내요. 얼마 전에 불광동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부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 부목사님이 일을 하다가 이제 첫 달 봉급을 탔어요. 세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 봉급 봉투를 들고는 담임 목사님 사무실로 찾아갔대요. 가서 목사님에게 그것을 내놓고 목사님,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 가지고 못 삽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뭐 약하니까 어떻게 하나 우리가 헌신하는 자세로 좀 일을 해야지 아마 이렇게 타일렀나 봐요. 그러니까 그 봉투 탁 책상에 던져놓고는 저는 못합니다 하고는 문 열고 나왔대요. 문 열고 나오면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마 그랬겠죠. 막 그냥 목사를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막 쌍소리를 섞어가고 하고 막 욕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말을 계단 밑에 있는 사찰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찰이 들은 그 말대로 그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이거 막 기도 차지 않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자, 그래가지고 이래 세상이 막 하고 막 흥분해 있는데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그냥 대뜸 그 시간에 우리를 보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만 나무라지 마세요. 요즘 신학교 자체가 구조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신학교 시설은 열악한데 학생은 그냥 무더기로 받아가지고 한 클래스에 몇백 명씩 들어가서 강의를 듣도록 만들었으니 언제 남 생각할 틈이 있습니까? 어떤 데는 의자가 모자라가지고 뺏어야 되는 판국인데 점심시간만 되면 식당이 조그만하니까 배고픈 사람은 수업이 끝나기 전에 빨리 달려가서 자리 차지하려고 막 달려가는데 아 그런 세상에 뭐 남 생각할 틈이 어디서요? 캠퍼스가 지방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다니는 사람 통근버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얼마나 통근버스 그 타고 한두 시간 서 있으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앉아가기를 원하죠. 마지막 공부시간 마치기도 전에 목사님이 기도하기도 전에 후루룩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버스를 향해서 전부 다 뭐 그냥 마라톤 경주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먼저 가면 자리를 잡으니까. 그러니 언제나 생각할 틈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3년을 신학교에서 공부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빠서 그렇게 됩니까? 학교가 그렇게 만들었지. 아, 이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냥 입이 딱 막혀버리더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오늘날 우리 사회가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언제 남 생각하고 알아줄 여유가 있어요? 너 안 죽으면 내가 죽는 판인데.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남을 알아줄 수도 없고 알아줄 틈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도 못해요. 우리는 외로운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나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 사이에도요. 요즘에는 대화의 깊이가 점점 얕아져요. 경쟁 사회에서 같이 뛰어야 되고 바쁘고 너무 쫓기니까 대화들이 점점 얕아져요. 그래서 기능적 측면에서만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기능적 측면이라고 하는 말은 뭐 회사 사정이 어떻냐, 뭐 골프 한 번씩 가니, 요사이 건강 어떻니, 뭐 날마다 그런 소리밖에 없어요. 마음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부인들은 더 해요. 부인들이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좀 친한 것 같아도요. 뭐 어쩌다가 남편이 직장에서 물러난다든지 생활이 쫓기게 해서 생활에 격차가 나면 부인들은 싹 돌아서 버립니다. 자존심 때문에 안 만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자기 혼자의 세계로 자꾸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존재 자체가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마음껏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전화라는 전화 있죠. 거기 보면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그 전화통을 찾아와가지고 전화통에서 매달린다고 그러죠. 직장 잃었죠.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죠. 생활 위협받죠. 속은 부글부글 끓죠. 답답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통이나 쥐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오죽이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때 뉴욕타임즈에 아주 주목을 끌었던 칼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칼럼들 가운데 이런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무슨 소리야?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깜짝 놀랄 소리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재미있는 글이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 글을 쓴 필자가 한 2천여 명의 남녀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 셋 중에서 한 사람은 여자친구가 필요하며 그것을 긍정하며 또 실제로 여자친구를 갖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자기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여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 동창일 수도 있어요. 회사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자친구가 필요하고 또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참 저도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제가 읽어보았더니 역시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 이런 남자들이 아내를 데리고 부부생활을 하면서 여자친구가 필요하다고 하느냐. 남편이 아내하고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 이번 여름에는 막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 좀 내서 한 두 주간만 저 홍콩에 가서 좀 우리 가족들이 쉬다가 와야 되겠다 하면은 부인은 대뜸 그 말을 받아서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당신 내 모르게 살짝 뭐 저금하는 거 있나 본데요?
하고는 이제 돈 걱정을 하면서 대듭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제 그래도 가족들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뭔가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 가지고 쑥 나오니까 왜 당신은 내 말만 하면 돈돈해? 자, 그럼 왜 돈말 아락이 생겼어요?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이서 감정 대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쑥 다 들어가 버려요. 다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 말해가지고는 뭐 나중에는 오히려 또 코나에 몰릴 바에는 왜 말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돈 많이 못 버는 데 대해서 기가 죽어 있는 남편이? 그러니까 말을 하려다가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여자친구 만나면 뭐 홍콩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전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야, 나 이번 여름에 가족들 데리고 홍콩에 가서 한두 주간 좀 있다가 오고 싶은데 하면은 그 여자친구가 돈은요 어디서 나와요? 이런 소리 절대 안 하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참 좋겠네요. 무슨 계획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뭐 할래요? 아 그래요? 뭐 이러면서 내가 그러면 홍콩에 관한 정보를 좀 더 모아서 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하면 이 남자가 신이 나가지고 그냥 막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쌓이는 스트레스가 배출되는 거죠. 그리고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순수하게 반응하는 여자를 앞에 놓고 마음껏 이야기를 하니까 속도 후련하고요. 아,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아, 이 여자가 날 알아주는구나,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아내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참 오늘 우리는 우스운 세상을 살고 있고 참 외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까? 왜 좋은 목자라고 비유할까요? 나의 속 사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처지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지,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왜 자주 넘어지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기가 죽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이해하세요. 그는 나를 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는 나를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요. 그는 나를 아십니다. 그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요. 그는 나를 아십니다. 당해보셨으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당해보셨으니 알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분은 선한 목자입니다. 나를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신다는 말은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애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아빠는 흔히 이런 말 잘합니다. 한국 사람 좀 무뚝뚝하지 않아요? 알았어. 무슨 말 또 하면 알았다니까. 자,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도와준다. 걱정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를 아신다는 말은 그가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결혼도 해야 됩니다, 주님. 알았다니까. 내 앞으로 내 진로는 이렇게 택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시험 다섯 번 떨어졌어요. 글쎄 알았다니까. 우리 주님 다 아신대요. 우리 마음 다 아신대요. 아신다는 말은 도와주신다는 말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이 아닙니다. 슬퍼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결론을 맺읍시다. 자기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나의 깊은 속사정까지 다 알고 동정해 주시는 선한 목자, 그분은 이 세상에서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헬라어 원문을 보아도 영어 원문을 영어 성경을 보아도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말합니다. 너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요. 그 이유는 정말 나를 생명보다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는 나를 진실로 알아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The Good Shepherd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 의지합시다. 그 예수님 믿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능력의 샘이 되게 하시고 지혜의 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불꽃이 되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우리가 찬송하면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